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TV의 직원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5월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연휴 지나고 하다 보니까 5월이 벌써 한 주가 그냥 훌쩍 네. 빨리 지나간 것 같다.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네. 뭐 해야 될 행사도 많고 지출해야 될 때도 많은데 네.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곳에서는 사실 가정의 달이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지출이 많다고 네. 좀 힘들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뭐 비용이라든가 돈보다는 또 선물의 어떤 크기보다는 마음을 나누는 그런 또 훈훈한 또 5월이었으면 하는 바람도 간절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 와랑와랑TV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여러분 만나보고 계시고요. 네. 금요일은 이제 녹화 방송입니다. 저녁 6시 네. 25분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고요. 토요일 아침 9시 10분에는 재방송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가고 네. 있습니다. 재방송이란 표현보다는 스페셜 방송. 네. 예, 다시 한번 찾아가는 스페셜 방송이 네. 토요일 날 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전에 9시 10분에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와랑와랑 시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랑와랑 시사 정열의 색깔, 정열의 남자 김영찬 리포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 네. 무슨 미스터 트롯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아, 트로트 가수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런 얘기를 아까 오전에도 좀 듣긴 했었는데 네. 제가 오늘 이 의상을 택한 이유가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네. 카네이션과 좀 비슷했어요. 근데 그 옷을 아침부터 지금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네. 네. 자, 어쨌든 오늘 또 우리가 시사 얘기를 또 다뤄야 되니까요. 네. 네. 소식을 첫 번째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그 연휴 동안 사건 네. 사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무엇보다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마음을 좀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네. 네. 그 저 일가족이 또 어린이날 네. 사고 나서 참 많은 분들의 가슴을 또 아프게 했었죠. 네. 어린이날이 5월 5일 서귀포시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어린 자녀 두 명을 포함해서 일가족 네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새벽에 이제 불이 난 데다 이제 외관으로 보기에는 연기만 나서 화재 네. 현장을 찾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고인이 되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외에도 또 양돈 농가에도 큰 불이 나서 8시간 만에 진화가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사육하던 돼지 2,350마리나 이제 폐사할 정도로 물적 피해가 매우 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시기, 이 건조한 시기에 좀 불조심, 네.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요즘 뭐 건조하기도 하고 네. 워낙 또 강풍이 또 자주 부는 이 변덕스러운 맞아요. 날씨이기 때문에 네. 또 야외 활동하실 때 또 오름이나 등산 가실 때 네. 여러분 각별한 주의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네, 연휴 때 뭐 이제 길에 나가 보셨으면 다들 아셨을 텐데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거 허하호. 아, 네. 렌터카. 네, 관광객들이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셨는데 네. 자그마치 2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네. 네.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북적해서 이제 얼어붙은 제주 지역 경제가 좀 반짝 단비가 좀 되긴 했지만 아직 불안불안한 건 여전하고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방역을 좀 잘해왔지 않습니까? 네. 혹시 감염이나 전파가 되면 어쩔지 이제 좀 사실 걱정이 좀 되는 그런 네. 생각이 네. 좀 들죠. 뭐 전국적으로도 지금 사실 감염이 조금 약간 수그러드는 네. 분위기는 합니다만 네. 사실 제주는 또 관광객들이 와서 그렇죠. 왕래가 많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지역과 다르게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강화하고 있거든요. 네네. 5월 18일까지입니다. 이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의주시하겠다. 이게 바로 제주도 입장입니다. 뭐 좀 개인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 저희 그 와랑와랑 TV도 네. 원래 회식이 예정돼 있었는데 아, 회식이 언제였죠? 5월 18일 이후로 연기를 회식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연기하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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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고기를 좀 먹고 싶다는 스태프들의 원성이 좀 크긴 한데 요즘 뭐 좌선생만 빼고 예, 모든 스태프들이 지금 고기를 못 먹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희도 조금 더 참았다가 좋은 회식, 풍성한 회식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제주도도 지역사회 감염 종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우리 모두 해이해지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이제 또 다음 소식으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 네. 네. 어른들의 쉼터, 놀이터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경로당. 네. 요즘은 그 65세부터 노인회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네. 나중에 우리 그 김성웅 옹 그리고 또 직원보 옹은 또 어떤 경로당을 꿈꾸시는지 한번 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옹이라는 옹.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네요. 저 자주 들어요. 너무 어색한데. 어색하구나. 네. 곧 닥칩니다. 순식간에 휙.
네. 아주 저는 평소에도 이 경로당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네. 아, 저는 뭐 방송 때문에 가시죠. 나이 들면 좀 이렇게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노래 부를 것 같아요. 네.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노래 잘하시니까. 아, 그럼요. 네. 이제 그 경로당이 굉장히 참신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신세대 부모님 취향이 맞게 확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요? 제주도가 이제 지난해부터 특허 프로그램 시범 경로당을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 20개 경로당으로 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네, 어떤 게 있나요? 네, 어르신들을 위한 미술 심리 치료 교실,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 제주어 연극 교실, 그리고 한춤. 네, 한춤. 아주, 예, 한춤. 다양한. 네. 부채춤이나 이제 고전무용을 뜻하는 네. 아주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김성욱 씨가 이제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뭐를요? 예, 이런 수업들. 예, 특화 프로그램. 김성욱 MC께 권하고 싶은 게 바로 예. 그런 프로그램이 건강밥상입니다. 건강밥상. 건강밥상. 이 프로그램을 지난해 표선명 가시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네네. 시범적으로 운영을 좀 해봤는데 이게 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예, 어머님들이야 이제 평생을 이제 부엌에서 밥하고 이런 뭐 요리하시고 하셨는데 아버님들은 부엌 근처에 안 가보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셨을 많죠. 거거든요. 남자가 무신. 진짜 이런 식으로 대하셨는데 그런 할아버지들을 막 어르고 달래가지고 한번 해봅사 해가지고 하게 되셨는데 이게 첫 작품이 나오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요리 그렇죠. 손질도 하고 이제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럼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 경로당에다가 신청만 하면 다 누구나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올해는 신청과 선정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예, 올해는 이미. 예. 자기가 속한 경로당에서 아, 나 이런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좀 기억해 두시거나 메모해 두셨다가 내년에 신청하실 때 꼭 좀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우리 경로당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이 좀 문을 닫아서 사실 어르신들이 좀 모이지 못하고 있긴 한데요. 요즘 또 분위기는 또 어떤지 경로당하고 좀 전화 연결을 좀 그래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삼도일동의 중앙경로당인데요. 네. 지금 문상진 노인 회장님이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회장님 안녕하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요즘 경로당도 지금 계속 지금 문을 닫아 놓은 상태신 거죠? 그렇죠. 지금 경로당이 2월 중순부터 문을 닫아 가지고 네. 지금 한 4개월 동안 이제 그 문을 닫아 가지고 이 노인들이 난리죠 지금. 그러면 네. 저희 노인회는 지금 한 몇 분 정도가 회원으로 계신가요? 한 200명이 있는데 평소 나오신 분이 많이 나오시면 한 100명 정도 나오십니다. 와 많이 계시네요. 그분들이 지금 2월 달부터 지금 경로당에 못 가보니까 막 심심하고 재미없고 빨리 저 경로당 네. 문 열어라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제일 문제는. 지금 이제 그 경로당에서 그 건강 프로그램이 쭉 있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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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냥 이것이 평소에 그냥 그 집에서도 이제 할 수 없는 운동을 경로당에서 이제 즐겁게 이제 하다가 지금 건강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죠. 그래가지고 언제쯤 문을 여느냐. 네.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아이고, 빨리 이제 이제 5월 18일 지나서 네. 빨리 예, 예, 이제 예, 문을 예. 열기를 또 바라겠고 예, 그저 예. 지난해에 그 한춤 프로그램 운영을 실제로 하셨다면서요 경로당에서? 예 그렇죠. 아. 저희들이 그 시범 경로당으로 해가지고 예, 예, 예. 이 기능자가 저희들 와서 가리키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좀 그 지역 사회에 어떤 그 이 저 봉사 활동이 있으면은 네.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그 어떤 그 시범 이런 그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네네. 출연을 하려고 많이 열심히 했죠. 네. 근데 이게 네네. 춤추는 거잖아요. 한춤이. 그 할머님들은 하실 것 같긴 한데 남자 어르신들은 할아버님들은 이걸 좀 잘 따라 하실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가요? 아 그런데 처음에는 남자도 참여를 했는데 네. 네. 이것이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율동관계가 있어가지고 여자분들이 그 남자 하는 것을 조금 저 이 싫어해가지고 네. 예, 자기네끼리만 이제 하겠다고 아~ 왜 싫어하시나요? 잘 따라서 못하시니까 그런 건가요 혹시? 아무래도 여자만이 율동이 남자들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디 외부에 출연을 하려면은 아. 예, 예. 그 못하신 분들은 와가지고 네. 또 옆에서 이제 그 이제 관람하고 같이 이제 맞습니다. 그 이제 그렇죠. 예, 박수도 예, 쳐주고 그러니까 예예. 예. 예, 상당히 그저
못하신 분도 같이 참여하고 이제 동기가 되는 거죠. 네, 네. 예, 자, 어쨌든 예, 저 많이 힘드셨고 답답하시겠지만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어르신. 예,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많이 저 경로당을 좀 많이 도와주세요. 아, 예, 그래요. 네, 네, 네. 저희도 예, 열심히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예, 예, 예. 네. 한 춤을 배웠는데 남자 어른들은 잘 못 쫓아하니까 아이고 차라리 값싸게 네, 이제 여자 어른들끼리 그렇게 네, 하고 아니 그냥 네, 아니 그 자리에서 놀기만 하는 거면 괜찮은데 그쵸, 그쵸. 어디 가서 발표를 하고 또 소개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네네. 잘해야죠. 네. 네. 자 여러분 네, 또 이제 채팅 좀 올라와 있는데요. 네네. 네.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죠. 댓글을 좀 볼까요? 네. 김영찬 오늘 뭐 입었을까? 이게 아이디예요. 어 진짜요? 오. 네. 아이디가 김영찬 오늘 뭐 입었을까? 네. 아 아이디 빨리 경로당 문 열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네, 하셨고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김영찬 오늘 뭐 입었을까? 다음 소식. 오늘 빨간색 입었어요. 네. 자 트라우마라는 말 혹시 많이 알죠, 들어보셨죠? 알죠. 네. 네.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과거에 충격적인 사건 등으로 발생한 이제 심리적 외상을 뜻하는 의학 용어인데요. 그렇죠. 현대사의 끔찍한 비극 제주 4.3 희생자와 유가족을 치유하는 트라우마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이제 국가가 나서서 네,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참 반가운 얘기고요. 네. 실제로 그 사삼 관련된 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던가요? 한 조사에 따르면 사삼 희생자와 유가족의 68%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현재 그 제주 사삼 관련 트라우마 치유 대상자는 약 18,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사삼 생존 희생자의 약 40%, 유족의 한 11%가 아주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고도 합니다. 네. 네. 사실 이 얼마 전에 4.3 트라우마 피해자가 첫 공식 4.3 희생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올해 처음으로 제주 4.3 사건 트라우마로 고통받은 후유 장애자가 4.3 희생자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려서 이제 부친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목격을 한 후에 평생 트라우마로 고통받아 오신 올해 90살의 송정순 어르신입니다. 4.3 당시 이제 1949년 1월 송 할머니의 부친인 이제 제주 삼양국민학교 예전에 국민학교라고 했잖아요. 네. 그 교장 그 송문평 선생님은 무장대 습격으로 끔찍하게 희생이 되고 맙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할머니가 이제 정신적 충격으로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평생을 또 교사로 네, 재직을 하셨지만 밤에 악몽을 꾸고 또 환청에 시달리는 등 그날의 상처는 정말 깊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결국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서 2년 전 희생자 등록을 위해서 신고를 했고 올해 희생자로 첫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인정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세월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네. 가슴 아픈 네, 얘기죠. 네. 네. 그 송할머니의 아드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네, 어머니는 평생 사삼의 고통으로부터 한 발자국도 떠나지 못했다. 네. 같은 피해자인데 다만 죽지만 않았지 몸과 마음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었다. 이런 어머니의 운명을 좀 아파하기도 했고요. 뭐 사실 그 기존에는 총상이나 이제 고문 등에 의한 이제 외상이 확인돼야 희생자로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신체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도 정부가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사삼 피해의 진실 규명 그리고 또 치유에 한 발 더 나갔다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자세한 이야기를 네, 좀 들어볼 텐데. 자, 이 제주 4.3 트라우마 센터의 오승국 부 센터장님이 지금 전화가 연결돼 있습니다. 네. 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4.3 트라우마 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주에 트라우마 센터가 열려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어떤 그 국가 폭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그 이행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또 우리 4.3 트라우마 센터가 한 20년 전부터 제주 사회에서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다림 끝에 트라우마 센터가 문을 열어서 굉장히 그 유족들한테 다행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정신건강의학과 쪽에서 일부 4.3 치유 업무를 또 해오긴 했지만 이제 전문적인 네, 기관으로 탄생이 된 건데 어떤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요? 일단 상담을 기반으로 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층 상담, 상담을 기반으로 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들의 치유를 확인을 해난 다음에는 문학, 미술, 음악, 여행 등등의 그 예술 프로그램과 그리고 여행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희생자 그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그 드라마 치유 프로그램들을 많이 창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트라우마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은 이용은 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꼭 저희들이 1차 대상자인 1만 8,000명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제주도민들이 그 대상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대상 숫자에 저희들은 전혀 하지 않고요. 사삼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상처를 갖고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그 찾아오는 분들한테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이와 함께 이제 국가 사업이 진행 과정에서 여기에 저항에다가 상처를 입은 강정이라든가 또 다른 부분에 그 국가폭력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좀 궁금한 게 사실 뭐 신청하는 거는 뭐 가서 일단 뭐 전화를 하거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이 비용이거든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가서 돈을 내야 되는 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여기 트라우마 센터에 이제 내소를 해주시면 일단 상담을 받고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또 여기 우리 또 아주 저 물리 도수 치료실이 잘 돼 있어요. 예. 또 안막이라든가 그런 혈압기라든가 스트레스 측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무상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언제나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네. 방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좀 이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상처 치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 트라우마 센터 오승국 부센터장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네, 사실 이 시설을 이용한다는 게 어르신들,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방문 치료나 또 상담 뭐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후속 조치도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도 와랑와랑 시사 김영찬 오늘은 뭐 입고 왔나? 자 김영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더 멋있는 옷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좌현국 선생과 함께하는 맛있수다 만나보겠습니다. 다 같이 먹어 헤이 랄랄랄라 예? 아 선생님 고무래요 고무. 아이고 안 먹지. 아이고 살아. 아이고 입맛도 없고. 아이고. 아이고. 야. 근데 보면 볼수록 부경보시 자꾸만 생각나요. 어머니 아버지 오늘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맛과 분위기, 영양까지 별 다섯 개 맛집들을 공개합니다. 나 실제 괴로운다 잊으시고 어머님 아버지 저 이제까지 많이 먹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한정식 익숙하지만 격식 차린 음식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와 아름다워. 예술이야 예술이야 감동이야. 아, 제가 부모님이라도 이런 음식을 받아보면 선택 잘했는데 이러실 것 같아. 와, 여러분 근데 이 샐러드가 좀 독특해요. 유채꽃 그냥 밖에서 유채꽃 난 거 그냥 뜯어왔어. 그리고 이거 어유 보라색 이 들꽃 그냥 무에서 나오는 그 무꽃을 그냥 뜯어오신 거. 무꽃, 유채꽃 이게 그냥 자연에서 그냥 난 거라서 그냥 건강하네. 그냥 건강해. 자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이양도 뿔소라. 두말할 게 없어. 제주산 뿔소라 쫄깃쫄깃한 고소한 고기야 고기. 이른 더위 달래줄 물회로 찬 음식 한상 마무리. 찬 음식 하면 뭐겠습니까? 물회, 제주 물회. 시원하게 들이키는 그 물의 맛이 있잖아요. 네, 그럼요. 아, 물에 밥 말고 싶다. 와. 한정식의 하이라이트 등장! 이야, 이게 정말 진정한 한정식이지. 아, 돌솥밥인데?
이야, 전복 돌솥밥. 국이 성게국이고 갈치조림에 옥돔에 돈백고기에 게장에 각종 나물, 나물도 여기서 그냥 다 재배하는 천연 나물. 이거 어쩌라고? 몇 가지 음식을 내가 먹으라고? 와, 너무 두꺼. 갈치 진짜 실하다. 와, 이거 무슨 일이야?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생선 또 이렇게 또 다듬어 줘야 돼 이렇게. 여러분, 또 마지막 또 하이라이트 비벼보겠습니다. 비빔밥을 위해 준비한 나물들의 활약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좌 선생의 특급 비빔밥을 만들었어요. 비벼 비벼 막 비벼. 전복도 씹히고 나물도 아삭아삭 씹히고, 아, 참기름 꼬치 올라오고. 아, 배불러.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하는 푸짐한 한상. 특별한 날 부모님을 위한 더 특별한 음식. 두만 하면 잔소리. 두 번째 맛집은요? 여러분, 두 번째 맛집 말고기 전문점으로 왔습니다. 딸그락. 초원에서 말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와, 이 기름 뚝뚝 떨어지는 거 봐. 우와. 와우. 아, 말고기. 아, 전 한우인 줄 알았어요. 말고기였네요. 와. 지금 말이 됐어요, 지금. 어우, 이거 한점 먹을 때마다 이거 뭔가 말로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 지방이 뭔가 말 근육으로 변하는 듯한 느낌이. 아, 고기 너무 부드러워. 이거 소고기도 아닌 게, 돼지고기도 아닌 게 보양이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말고기의 온전한 풍미가 느껴지는 말고기 회. 참치 같아. 야, 이건 예전 먹어버려. 이렇게 정말 신선해요. 네. 소금 살짝 찍어가지고. 와, 최고급 참치회보다 더 맛있다. 아, 정말 진심. 와, 세 젓가락만에 다 먹어버렸네요. 쫀쫀한 육질에 담백함과 달콤함을 어우르는 말고기 육회. 아유, 아, 맛있어 보인다. 아우, 시원하다. 어? 말고기 코스의 말미는 뜨겁게 마무리해 주는데요. 마지막은 국물. 빠글빠글빠글빠글. 샤부샤부. 말고기도 요리가 굉장히 많네요. 종류가 다양하죠. 아, 담백해. 역시 샤부샤부는 이렇게 담백한 국물 맛에. 아, 부럽다, 자영국. 아우, 아하, 찌릿찌릿한 게 그냥 발끝에서부터 그냥 머리끝까지 그냥 쫙 올라옵니다. 그냥 찌릿찌릿합니다. 원기가 필요하신 부모님에게 말의 기운을 전해드립니다. 높디 높은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제대로 된 맛집. 그 마지막은 보양식의 대표 주자들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양시켜드릴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박수! 음식도 시커멓고 우리 사장님도 시커멓고 팥죽 전문점인 것 같습니다. 뚝배기에 나오는 팥죽. 아, 근데 대추가 이렇게, 대추가 전복도 있고. 한심하게 저를 바라보는 거 봐봐. 사장님, 그렇게 한심하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설명 좀 부탁드려요. 풍미가 들어가서 검은색입니다. 당 육수에 풍미 가루를 갈아서 넣어서 이제 육수를 따로 만들었어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오겠어요. 부모님 보양시켜드리려고 이제 오셔가지고 오시거나. 그러니까 요즘은 그리고 건강들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꼭 어르신들 아니어도 이제 가족들, 뭐 자식들 데려서 이제 한번 이제 몸보신하러 이제 오시고. 아, 네, 그런. 네. 지금 앞에 있는 지금 이 음식도 좀 소개를 좀 시켜주시죠. 보이는 게 오리고기고요. 네네. 여기 딱 둘러져 있는 게 전복.
예, 생전복을 이제 따서 이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한번 익혀서 왔어요? 예, 저희가 초발을 하는 이유가 오리고기에서 뭐 잡냄새도 날 수도 있고 약간 질길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이제 손님들이 바로 맛있게 빠른 시간에 드실 수 있게 맞아요, 초발을 맞아요, 해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맛있게 제가 잘 먹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흑미삼계탕부터 맛봐볼까요? 전 이런 거 좋아해요. 젓가락으로 이 회오리를 착 채야 돼. 쏙쏙쏙 이렇게. 쏙쏙쏙쏙. 예. 다 빼, 그냥. 전 삼계탕 이렇게 먹어요. 저. 다시 떨고, 떨고. 자, 어느 정도 뼈가 다 됐어요. 이렇게. 이제는 먹어야죠. 와. 야, 색감. 아, 저렇게 되는구나. 야, 전복 한 미를 통째로 먹는 거예요? 흑미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더 구수해. 담백하고 찰지고 뭔가 더 땀이 확 올라오네. 굉장히 든든한 보양식 느낌이 나. 그렇죠. 부모님들 좋아하시는. 네. 우리 지금 아까 오리하고 생선복 들어간 거죠? 아, 이게 일단 첫 맛은 매콤해. 달콤하고 짭짤하고 그냥 맵 단짠. 오리고기는 쫄깃하고 활 전복을 써서 부드럽고 신선한 체질이 돼 있어요. 아삭아삭아삭아삭. 맵 단짠, 부드럽고 쫄깃하고 아삭하고. 흑미 삼계탕에다가 이 맵 단짠의 두루치기를 딱 올려가지고 맞아, 맞아. 이거야. 너무 잘 맞잖아. 구수하잖아. 매콤하잖아. 달콤하잖아. 짭짤하잖아. 이거 맛있잖아. 아유, 부모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보양 다 했습니다. 아유, 흥미로운 닭과 오리의 만남. 어머님, 아버지 기다리세요. 부모님 모시고 어디 갈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입맛과 마음까지 꽉 채워줄 효도 맛집들이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맛있는 음식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한 곳만 집으라면 어디 꼽으시? 뭐 그건 뭐 개인의 뭐, 취향이긴 하지만. 네, 맞아요. 뭐 꼭 뭐 네. 어딜 꼽으라고 이렇게 꼽지는 못하겠어요. 그 뭐 이게 뭐 부모님들이 뭐 솔직히 말해서 이 자식된 마음에서는 뭐 회도 먹고 싶고 뭐. 아주 비싼 거 이렇게 사드리고 싶고 이렇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다 그래서 싼 거 먹자게. 요즘 더 그래요, 요즘에. 네, 뭐 네. 어려우니까 자식들 어려울까 봐. 야, 이거 그 집에서 그냥 대강행 먹자게. 네. 아, 그 집에 그 이신 거 그냥 먹으면 된다게. 네. 다 그거잖아요. 그럼 그냥 나중에 그냥 돈만 주라게. 그 봉투만 주면 된다게 그냥 네. 그러시는데. 간단하게 먹고. 예, 간단하게 먹고. 그래도 나가면 또 좋아하시는데. 맞아요. 예, 좋아하시는. 제일 좋은 건 이제 현금이다. 네. 김성욱 씨는 부모님 모시고 어디 갈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어른들 모시고? 저는 없습니다. 네. 왜냐면 아버님이 거동을 잘 못하십니다. 이제. 아. 그래서 아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을 때 건강하실 때 더 맛있는 데 많이 모시고 맞아요. 거.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 막상 움직임이 불편하니까 이제 맛있는 게 어디 있는지 다 알죠. 아까 나왔던 데 다 가고 싶고 그러나 이제는 포장해서 갈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근데 또 포장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늦어서 막 후회를 하고 있는데 건강하실 때 정말 한 군데라도 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맛있는 데도 많이 사드리고 네. 좋은 것도 많이 보여드리고 그랬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짠하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철들었네요. 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예. 쉬운 넘어다 쉬운 나이가 지금 내일모레 100살이다 그래.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영요요님 성홍 씨 마음이 묻어나는 멘트 아 맞아요 철들었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봐봐요 철들었다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요리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편보다 더 재밌는 네. 별책부로.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네. 굉장히 핫한 드라마가 있거든요. 아마 우리 두 옹님들께서는. 네. 아 저도 옹이에요 이제? 아니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름이. 안 보실 것 같은데 부부의 세계라고 혹시 아세요?
압니다만 네. 네. 매주 금요일 토요일 10시 50분에 하죠. 네. 잘하시네요. 제 방송까지 싸그리 보고 있습니다. 오, 정말요? 진짜요? 오, 굉장히 되게 나는 보면서 사실 되게 많이 불편해가지고 그니까요. 1회인가 2회 보다가 못 봤어요. 이제. 아 근데 그걸 왜 그걸 보면서 왜 뭐 네. 불편하죠? 그냥 근데 보통은 약간 이유 없이 괜히 불편하지 않았어요?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건 있죠. 이렇게 남자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나쁘게 표현되기 때문에 네. 같은 남자로서 옆에서 막 째려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건 사실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냥 당당하게 그냥 봅니다. 네, 그래요. 드라마니까요. 네, 평화를 기원합니다. 네네. 네, 평화로 해야죠.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아, 네. 네. 유튜브에서 이 부부의 세계 인기를 정말 고스란히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스봄만이라고 있는데 성대모사를 굉장히 잘해서 성대모사 유튜버로 유명하거든요. 오, 그래요? 네. 근데 이분이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전체 출연진들을 유튜브에서 성대모사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무려 조회수가 100만 건이 훨씬 넘었어요. 우선 영상에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남편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은데 어쩌실 생각이에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죠. 네가 태호한테 내가 미행한다고 문자한 것까지 전부 다 성대모사하고 있다. 너무 비슷하다. 오야. 오야. 금방 정리한댔어. 비슷하죠, 저는. 어머, 지 선생님. 저는 이분이 너무 똑같아요. 제가 요즘 재미 좀 보고 있잖아요. 네, 선생님. 똑같네요. 연기자인가요? 사랑이 저... 쟤는 아니잖아. 네가 그런 짓만 보이지 않았어도 남자분도 너무 잘 따라왔어. 투자도 다량이도 다 잘 될 수 있었다고. 있었다고. 이건 조금 아니네. 무슨 일? 저 이거 너무 좋아요. 이분이 약간 속발성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알았어. 기분이 어떠세요? 저망하는 걸 보고 싶으셨잖아요. 김희애, 김희애. 김희애는 싱크로율이 높구나. 너무 똑같죠. 저거 술 마시고 비마 떤 날, 저거. 자, 이게 부부의 세계 얘기가 또 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부부의 세계 또 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튜버 코리안 그랜마 아시죠? 박막리 할머니. 박막리 할머니 유명하시죠? 이분이 진짜 자칭타칭 드라마 평론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부부의 세계도 리뷰를 지금 정주행을 1화부터 시작하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리뷰하는 걸 올리셨는데요. 네. 굉장히 속이 후련해요. 한번 영상 만나볼까요? 부부의 세계? 마누라가 저렇게 해줘만 하나님 모시듯이 부처님 모시듯이 모시자. 저 목소 누가 얘기해야 돼? 저 어떻게 죽여버려야 돼? 오늘 환자가 간다. 오늘 환자가 간다. 나 내 손 잡아. 내가 복수해줄게. 여기나 시크해 해줄게. 그 큰일 나고 다니. 널 받아갖고 머리 아프게 걸려. 자기야. 나 꿀물이야. 꿈물 같은 거 있는데 똥물을 갖다가 한 바퀴 지 선생님. 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깨봤네. 이거 깨 일부러 깨는 거지. 그런다 했어. 야. 한 그릇 손대는 게 아닌데. 나무 그릇 안 손댄다고. 오호 대박이다 대박. 좋아 좋아. 똑같았어. 처갓집에서 도와줬구만. 도전서 어떻게 하냐? 가서 엎어버려야지. 뭘 가서 엎어버려. 못 들어봐. 머리 좀 싸매셨어요 지금. 자세가 너무 웃겨. 왜? 던져줘야지. 돌을 갖다 던져버려. 그러니까 이제 돌을 갖다 던져버린다고. 이게 네. 지금 원본 영상에서는 차마 이 방송에서 담지 못할 약간 비방용 그런 욕설들도 좀 있는데 근데 그게 정말 시청자들의 약간 정말 느끼는 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영상 보면서 지 선생님 이거 따라 했는데 좀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어머 지 선생님, 어머 죄송해요. 네, 아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시도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네. 발굴을 해 내가 나야죠. 자, 다음 이야기 또 다음 이야기로. 아,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네네.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원래 어린이날이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가 이제 어린이들을 초대했잖아요. 그렇죠. 청와대로. 근데 이번에는 아쉽게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아쉬워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청와대가 특별한 초대장을 보냈는데요. 이 초대장은 뭐 특별한 선택받은 어린이들한테만 간 게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나 받아볼 수 있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번 보실까요? 이 동영상이 그 온라인 세상 레고라고 할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 땡이라는 게임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어린이 여러분, 청와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린이날을 축하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보고 싶은 우리 어린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초대했습니다. 요즘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느라 답답하죠? 이곳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집에만 있으려니 많이 깝깝했을 겁니다. 친구들도 보고 싶고 선생님도 생각나고요. 2020년 오늘의 자랑스러운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세요. 어린이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신기하네요. 이렇게 그쵸. 보니까. 네, 저도 유튜브로 네. 보니까 괜히 저도 어린이가 된 것 같고 저도 네. 초대장을 받은 것 같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인크래프트 땡이라는 게임으로 만들어진 청와대를 이용한 게임 맵이었고요. 이게 실제 어느 초등학생이 이 게임 맵을 통해서 청와대를 한번 폭파시켜봤대요. 근데 폭파시켰는데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예, 그 게임 상에서 네. 뭐가 나왔어요?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자, 마붕이 청와대를 폭파시켰는데 이거 뭐냐? 왜 금괴 숨겨져 있냐? 금괴가 나온 거죠. 청와대를 폭파시켰더니. 아, 저 노란색의 금괴예요? 네네네. 아무튼 좀 의미심장한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되게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만들어져서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했다는 후문이 들리더라고요. 네, 자, 오늘도 별책부록 장인정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성홍 씨도 이제 뭐 중년을 맞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뭐 100세 시대 얘기를 합니다만 인생 이모작 준비하면서 노후 준비하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만나볼 분은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신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JDC 이음 일자리를 통해서 활기찬 삶을 살고 계신 신중년들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은퇴 후 두 번째 인생을 좀 더 재미있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사람들. JDC 이음 일자리 참여자들의 인생 이모작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푸르름을 더해가는 세미오름. 자연 속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행복하다는 이분들은 일명 오름 어벤져스. JDC 이음 일자리 오름 매니저들입니다. 봄을 맞아 오늘은 산책길을 정비할 모양입니다. 힘차게 화이팅! 친구 가운데 오름 매니저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해보니까 자기 건강관리도 좋고 좀 자연과 버타며 노후를 즐길 수 있다 해가지고 너무 좋다고 추천해가지고 접수하게 됐어요. 이게 오름을 좀 다니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 아, 오름 매니저가 좋더라. 그래서 한번 더 도전해봐라. 너는 아마 잘할 거다 해가지고서 도전해가지고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오름 매니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주일에 세 번 세미오름으로 출근하는데요. 평소 자연을 좋아해서 지원한 만큼 산책로를 가꾸고 탐방객을 안내하면서 큰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답니다.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내방객을 안내하면서 듣는 말이 하오름을 너무 깨끗하게 정비해 놓았기 때문에 만족감을 느낀다. 이런 말 들 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소셜미디어 PD들이 새로운 영상 작업을 위해 회의가 한창입니다. 유튜브 등 뉴미디어가 떠오르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이음 일자리가 바로 소셜미디어 PD랍니다. 직장 다녔을 때 약간 그 동영상 관련 업무도 좀 했고 이런 부분에 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니 여기서 소셜미디어 PD 힘드냐니? 그거 뭐야?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에 제주도 그 재래시장이나 중소기업들 홍보 영상 만들랑 올리게 돼가지고 새로 만들어졌죠? 제주 부성시장 왕 반갑소 우리 유행어도 맛깔나게 넣어가며 재미있는 영상을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구도 잡는 거라든지 이런 영상을 찍었을 때 과연 보는 사람들이 얼만큼 관심 있게 주의 있게
보게 될 건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찍다 보니 상당히 그 처음에는 고민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이 익숙해지고 해서 요즘은 조금 수월하게 찍고 있는 상태입니다. 촬영 장비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들을 익히느라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익숙하게 다루게 됐답니다. 드디어 고뇌의 편집 시간인가 보네요. 그래도 혼자가 아닌 동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니 힘이 난다는 소셜미디어 PD들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볼까요? 사업이 끝나면은 지상파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이런 그 제2 동영상 작업을 하는 그런 직업을 창출해내는 이런 쪽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맞는 분들이 있으면 몇 명이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그런 그 조합체를 하나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활동하고 싶습니다. 40대 이상 세대의 일자리 찾기를 돕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한선혜 씨는 이곳에서 커리어 이음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했던 일과 경험이 이 일을 선택하는 계기가 됐답니다. 그동안에 학원도 운영을 했었고 또 학생 상담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상담 쪽에 조금 제가 자신이 있어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상담자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구직자들을 돕고 있는데요. 워크넷 등 구인 사이트에서 중장년 채용 정보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나 폐손 쪽에 구직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데 네. 뭐 젊은 분들을 찾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중장년은 없어서 저희가 네. 한번 찾아보고 또 부탁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예 아, 예. 중장년을 원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시기다 보니 많은 중장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커리어 이음 컨설턴트로서 꼭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네요. 경제적인 활동도 그렇지만 또 이 사회의 일원으로 어떤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았으면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경험이나 이런 거에 딱 알맞는 그런 자원봉사하는 일을 많이 만들고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 시내의 한 종합병원의 작은 도서관. 이현신, 이상혜 씨에게 이곳은 다시 일하는 보람을 되찾게 해준 소중한 일터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무기력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서점에 관한 일이 없을까 해갖고 찾던 중 JDC에서 이음 일자리를 알게 돼갖고 이렇게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다 개인 사업을 하면서 우연찮게 이 이음이라는 일자리를 알게 돼서 제가 여기를 근무하게 됐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도서관 사서일. 책을 고르고 읽어주며 만난 환자와 보호자, 직원들의 인사 한마디는 자신감과 용기를 더 키워주었다고 하네요. 환자나 보호자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는 위로도 하고 또 보면은 또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분들도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는 정말로 이 제가 자신이 감사해야 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기들이 왔을 때 동화책을 읽어줄까요? 하면 애들들이 너 좋아요 할머니 하고 달려들었을 때 제가 일하고 있다는 그 보람을 느낍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지난 시절의 경험이야말로 중장년들의 큰 장점입니다. 중장년들의 인생 이모작을 꿈꾸게 하는 JDC 이음 일자리.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는 중장년의 활기찬 삶을 응원합니다. 청정 자연과 사랑을 잇고 신중년 인생 이모작을 잇고 일자리와 지역사회를 잇는 JDC 이음 일자리 파이팅! 응원합니다. 네, 정말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뭔가를 좀 이어주는 이음 일자리 정말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네. 항상 파이팅 하시라고 저희들이 열심히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뭐 중년 되면은 니들은 중년 안 될 줄 알아?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정말 꽃중년, 신중년만 얘기하시는데요. 네.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만큼 우리가 어떻게 젊게 살아가느냐 네. 네,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과정들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자, 다음 코너는 예. 어렵게 느껴지는 예술 쉽게 만나보는 코너죠. 오늘도 기다렸습니다. 이은정 씨와 함께하는 외람된 문화생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전시회 어떤 전시인가요? 이번 전시는요, 저희가 특별한 외부 홍보를 한 게 아니고 인터넷 상으로 저희 이 행사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하고 저희에게 이렇게 이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되었고 이 그림들 안에는 지금 새로운 이 코로나 그 전 세계적인 현상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한 메시지가 들어있기도 하고 또 기존에 갖고 있는 작품에서도 느껴지는 그거와 공감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내주신 분 작가님도 계시고 그러세요. 아, 요거 사실 나 너무 잘하네. 네. 시원하게 이렇게 이렇게 모든 게 시원하게 해결될 것 같죠?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고 이거는 제가 인상이 깊은 건 첫 번째로 보내주신 작품이에요. 그것도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맥주병에서 잘 봤던 브랜드긴 그쵸? 하다.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십자가 모양으로 뭔가 구원을 상징하기도 하고 구해달라 이거에 의해서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라는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프로고 하면 행운과 행복과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저 사진 작품이 딱 메일로 왔을 때 딱 보고 빠졌었어요. 정말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밑에 I'll give you a happy virus of clover 이렇게 적혀있네요. 막 해피 바이러스 주겠다고. 근데 느낌도 어떠냐면은 딱 봤을 때 코로나 그 19 바이러스 모양 형체 있죠? 맞아요. 맞아. 그거 그 닮았네. 덩어리 같죠. 근데 마치 그걸 다시 딱 이렇게 완전히 역전승 시켜가지고 해피 바이러스를 모아가지고 딱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이 작품에 눈이 더 갔었던 것 같아요. 요거 직접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 작품들? 지금 이거 문의가 꽤 오고 계신데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게 시작하기 작가님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이거는 원작이 아니므로 판매는 저희 자체 판매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작은 네. 여기 적혀있는 이메일 주소로 직접 연락하시면 컨택을 해서 네. 그러면은 특히 여기 좀 외국 작가님들도 거의 80여 분 실제로 해외 배송비가 장난 아니거든요. 아니, 대표님 통해서 이렇게 오면은 뭐 무료 배송 이런 거 안 되나요? 요새 다 거의 무료 배송, 묶음 배송을 배송. 한번 해야 되나? 묶음 배송! 근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네. 아, 대표님 이번에 이 전시회 통해서 사실 전 너무 해피 바이러스를 받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앞으로도 더 많은 전시회 통해서 진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작가님들 함께 이렇게 좀 연결을 해주시면서 많은 작품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업사이클링도 많긴 한데 가구전들은 많이 없어서 이제 가구로만 이제 하게 되었고요. 업사이클링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재료로 보면은 너무 이제 좀 더럽거니와 이제 선입견이지만은 좀 더럽거니와 이제 봤을 때 아 저거를 무슨 재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많이 이제
디자인적으로 많이 풀었고요. 또 하나는 색감하고 형태를 많이 이제 바꾸면서 재미스럽게 바꾸면서 이제 실제로 사용하게끔 한번 이제 노력 많이 했죠. 말 그대로 재활용을 하는 재활용에다가 플러스 업 시킨 겁니다. 플러스 이제 진짜 현실에서 쓸 수 있게 그 가구를 정말 실생활 쓸 수 있게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전시도 맞습니다. 하고.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되게 세련돼 보이는 거죠. 사실 자개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귀한 농이었거든요. 부의 상징이죠. 이거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이사간 지인한테 다시 선물 주시기로 했잖아요. 예, 예, 이거 그대로 선물 주실 거예요? 예, 예, 예. 그럼 이거 어느 정도 조금 소정의 이런 감사의 그런 걸 좀 드리고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는 그분의 목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분 그래도 그분의 목이라서 저를 생각해 줬으면은 얼마라도 주지 않을까. 알아서 좀 센스 있게 하시겠죠? 예. 네. 아,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예. 작가님, 요거는 진짜 딱 봐도 작가님 그런 어떤 마음이 물씬 느껴져요. 제일 애착이 많이 가는 거고요. 또 특징으로 봤을 때는 요게 이제 깡통이라서 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이런 패턴으로 됐습니다. 이런 꽃 같은 패턴으로 됐기 때문에 너무 이제 미감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그 앞쪽에다는 이렇게 색감을, 여러 색감을 내서 그 미감이 좋아짐으로써 이제 약간 풍성, 신미성이 좀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담으려고 또 이런 현마음을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심었고요. 정말 이게 뭔가 이전에 썼던 가구였다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품들이, 아이템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신했네요. 예. 근데 이런 것도 솔직히 거실에 좀 놔두고 해도 분위기가 너무 살 것 같아요. 근데 화면 보다 보니까 네. 이은정 씨가 약간 큐레이터 같은 느낌? 이제 설명하는 게 큐레이터 수준에 도달하는 건 아닌가? 지식이 넘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렇게 작품 이걸 맡으면서 외람된 문화생활 맡으면서 실제 외람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제 취향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전문적인 지식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 전에 공부했던 것들, 학습되었던 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토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마음을 알아줬을 때, 그렇지. 만들었을 때, 그 알아줬을 때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네. 영상이 또 뭐 준비된 게 하나 더 있습니까? 네, 지금 네. 또 짧게 영상 새로운 전시 하나 더 네. 보여드릴게요. 봄을 닮은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에뚜알 회원들이 마련한 나의 정원전입니다. 깊은 시선으로 정원의 의미를 담았는데요. 이번 나의 정원전은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주관하는 여성단체 발굴 지원을 받아 삭막해져가는 제주의 모습을 좀 더 자연 친화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길 바라며 12명의 회원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의견도 나누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나의 정원에 대해서 작품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테마가 정원인 거네요. 그러네요. 네, 이번에 설문대 여성문화회관에서 문화센터에서 실시한 이제 새로운 나의 정원이라는 이제 갤러리인데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이제 충분히 온라인으로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요게 이제 5월 17일까지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일요일이더라고요. 그때까지 가시면은 네. 또 식물 키트라든지 다양한 상품들도 함께 이렇게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어버이날에는 선물도 또 따뜻한 마음도 또 부모님을 향한 사랑도 가득한 그런 하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화훼 농가들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꽃 한 송이 추가로 사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모두 그런 즐겁고 행복한 어버이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와랑와랑 TV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close my eyes and the flashback starts. I'm standing